마이크 가자. 아까 그 위험 수단 존재를 말씀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마이크 가 마이크. 근데도 유족분들께는 그런 식의 지원 대책들은 전혀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. 이 두 분, 우리 이 두 분의 영웅들의 삶이 굉장히 짧았지만 그 희생이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용기의 면에서는 누구보다 더 빛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두 영웅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좋은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유가족들께 많이 드렸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가 와서 과거에 한 20여 년 동안에 동결되어 있었던 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린 바 있거든요. 근데 그걸로도 부족하죠. 수당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화재 진화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요. 그거는 2001년 인상된 이후에 지금까지 23년 가까이 그대로 동결되어 있습니다.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화재 진화 수당을 저희가 즉각 인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. 그리고 위험 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은 2016년에 한번 인상된 것이 마지막이죠. 7년여 동안 그대로인데 역시 이 위험 수당 역시 인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우리 소방관님들이 근무하시는 환경에서 굉장히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거 관련한 시설들을 전국에 설치하려는 것을 준비 중에 있고 그것 더 신속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. 물론 이런 얘기가 이 소방관 이 두 아드님을 잃으신 분들이나 그리고 동료를 잃으신 분들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데요. 이번 저희가 뭐 이번 계기는 아닙니다만 더 심기 일전에서 우리 제복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